경기 노동자들은 자신을 늙은 소에 비유한다. 굴레를 쓰고 일하는 소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듯이 한국 사회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자신을 늙은 소에 비유한다. 굴레를 쓰고 일하는 소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듯이 고령의 경비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도 받지 못한 채 일해도 당연시 여기는 풍토 속에 경비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대우받기를 포기한 채 일한다고 말한다. 상당히 많은 아파트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물에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낮게 느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게 느껴지니까 갑질을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 최희도 경비노조의 죽음의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하라!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고령 경비 노동자의 죽음이 아닌 이 시대 취약계층 감정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회 복원의 시작으로 삼을 것이다.